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홍학을 한번 접어봤습니다. 오늘은 홍학 접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큰 색종이를 썼는데요. 자, 먼저 가로세로 대각선으로 보조선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에 여기 4분의 1만큼 얘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떨어지려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뒤집어서 여기 또 이렇게 선이 있죠? 그 선만큼 다시 한 번 더 잡아주세요. 맞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었으면 이제 여기 발이 될 거예요. 자,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찍어주시고 여기 대각선 여기를 따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잡아서 여기를 엄마 보인다. 나 발도 보인다. 다음에 여기 부분을 사각 주머니로 만들어 줘서 해주세요. 다음에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확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잡아가지고 잡아 다음에 여기를 펜을 접게 해주세요. 네. 나 떨어지려고 자, 여기를 항마루 모접기로 만들어주세요. 봐봐 알지?
다음에 적기를 해주시고 여길 또 항마루 무적기를 해주세요. 자, 이랬으면 여기를 안으로 넣어서 발가락을 만들어주세요. 다음에 여기 적어주시고 네, 한쪽 발가락 완성됐고 이제 반대쪽 발가락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엔 여기를 해주시고 네, 이게 홍합 없는 발꾸러기는 색종입니다. 이제 여기가 여기 발가락이 될 건데요. 자, 먼저 여기 학적기 모양 아시죠? 학적기 모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날 게 없는 곳 하나에 두
나네. 물로 안 나네. 하지만 꼭은 알 수 없는 소리함. 하지만 서울까지 오면 할아버지가 없고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죽어 있죠. 하지만 일어서 있지만 미끄럼틀도 못하고 비어서 떨어진 만큼만 하지만 꽃다지는 물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